홍동심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한옥을 아주 특별히 사랑하고 또 한옥에 관심이 많으신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입덕문이라는 곳인데요. 뭐 지리산으로 바로 들어가는 관문이다. 뭐 이런 의미 같습니다. 여기에 이 덕문정이라는 그 누각이 있습니다. 여기 밑에 덕천강이 있는데요. 바로 맞은편 도로 건너에 덕천강이 있고, 덕천강 이 기슭에 이 덕문정이라는 누각이 있습니다. 이 누각을 얼마 전에 해체를 했는데요. 이 해체한 기와 그리고 해체한 목재, 이런 것을 매매를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특별히 좀 소개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곳에 나왔습니다. 지금 이 해체된 이 기와와 목재가 있는 곳은 이 덕문정 이 주차장인데요. 입덕문 주차장입니다. 여기에 지금 보시는 이 기와가 있고요. 또 바로 옆에 이 기둥이 아주 굵고 튼튼한 그런 목재들이 쌓여 있는데, 이 기와와 목재를 매매를 한다고 하니까, 한옥이나 조그마한 항토방을 한번 지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제 영상을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덕문정 누각 해체된 목재가 쌓여 있는 곳이고요. 지금 여기 도로가 있는데요. 차가 지나다니는 방향으로 계속 들어가게 되면 중살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한 몇백 미터 가면은 덕수산 쪽으로 빠질 것 같는데요. 예, 그런 곳에 이 누각이 있었습니다. 덕문정이라는 누각이 있는데요. 지금 새로운 누각을 위에 하나 짓고 있는데, 오늘 만나볼 주인공이 지금 위쪽에서 한창 이 한옥을 누각을 짓고 있는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조금 이따가 한번 만나러 올라가도록 하겠고요. 해체되기 전에 누각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이 새로 짓고 있는 이 누각을 보면서 잠깐 이 짐작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완전히 똑같다고는 볼수 없을 것 같고요. 여기 지금 덕문정이라는 현판이 보이는데, 뭐 이런 형태의 누각이 해체되어서 이 매매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해체된 누각은 이 자리에 있던 누각은 아니고요. 아래쪽 덕천강 기슭에 있던 누각입니다. 오늘 주인공 이 목수님을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잠깐 오실랍니다. 선생님은 지금 이 한옥 건축하는 일을 하고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목수시네요. 예. 아, 얼마나 하셨어요? 한 25년 정도 됩니다. 25년. 예. 지금 사시는 곳은 어디세요? 저는 덕산 원리에 살고 있어요. 아, 덕산 원리에. 예. 아유, 좋은 일 하시네. 아, 그런데 감사합니다. 지금 이 해체해 놓은 거, 네. 이거는 지금 그 한옥 목재잖아, 그죠? 네, 맞습니다. 이 나무는 그, 뭐, 연도가 한, 이게, 연수가 어느 정도 된 겁니까? 여기 지은 지가 아직 30년이 채안 됐어요. 아. 한 6년, 8년 요 정도 됐고요. 그럼 아직 상태는 좋겠네, 아, 그죠? 상태는 상당히 좋습니다. 아, 지금 뭐, 한번 안으로 들어가 예, 볼까요? 아. 보시다시피 상태가 아직까지 그러면은, 뭐, 승승합니다. 이거를, 저기, 건축을 새로 하시려고 이거는 해체를 하신 거예요? 네네, 뭐, 그렇습니다. 아, 보수하시는 게 아니고, 완전히 이제 예. 뜯고, 새로 이제 하시려고? 네네. 지금 여기 나무가 상당히 많은데, 원래 이거는 어떤 용도로 지었던 겁니까? 이 정자로 지었던 겁니까? 이게 누각입니다. 아, 우리 누각. 예, 정자보다 좀큰 거. 아, 한 예. 몇평 정도였습니까? 이게 정확하게는 12평 됩니다. 12평. 네네, 아, 상당히 12평까지 됐어요. 나무가 좋고, 이게 튼튼한데, 네. 혹시 이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네. 구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네. 어떤 용도로 사용하면 좋을까요? 요걸 가지고 황토방을 지어도 되고요. 황토방을 지어도 되고, 또. 네네. 그리고 이제 집에 뭐좀 공간이 여유가 있다면
다시 자그마한 정자를 지어도 충분히 될 수 있는 목재입니다. 아, 그리고 뭐 작은 한옥 같은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네네, 가능합니다. 가능하죠? 예, 예. 아, 여기 그러면은 이거는 만약에 가져가면은 네. 다시 이거 저기 목수들 불러가지고 이 전문가들한테 이렇게 의뢰를 해야 되겠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아. 예, 예. 이거는 뭐 목재를 다룰 수 있는 분이 네. 해야 되니까. 이 저기 지금 나무가 네, 무슨 나무입니까? 아, 다 소나무입니다. 아, 다 소나무입니까? 예, 예, 예. 아. 이 나무가 지금 그러면은 다 여기 있는 게 다 소나무네, 그죠? 예, 예. 아, 그렇구나. 그 일부는 우리가 수입송이라 그러죠? 아, 일부는 수입송이고. 예, 예, 예. 옛날 어. 미송이라 그러는데. 아. 어. 저, 추녀 같은 거는 이제 미송이고요. 아, 미송이고. 예, 예. 나머지는 어. 우리 국산, 우리. 저 위에도 지금 신축으로 뭐 하나 짓고 계시네. 지금 저거 짓는 책임자시죠? 예, 그렇습니다. 아. 어. 예. 이제 저걸 다시 새로 짓기 위해서 이걸 아. 뜯어서 해체, 해서 여기 야덕을 해뒀는데 아. 결국 이걸 또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예. 제가 이제 이걸 판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판매를 꼭, 예, 꼭 필요한 예. 분이 계시면 예? 지금 예. 그러면은 선생님 가격을 한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이거 전부 다 해가지고 원래 이걸 정상적으로 살락하면 여러 수천만 원입니다. 그렇죠. 여러 수천만 예. 원이지만은 예. 예, 저는 또 내 나름대로 이게 내가 야덕할 공간이 부족해서 예. 처리를 하려고 하니까. 다 합쳐서 뭐 한 200만 원 정도. 200만 원 정도. 예, 예, 예. 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네. 예, 예, 한옥 예.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죠? 그럼요. 아. 이 단층돼 있는 거 이런 거는 좀 그 글라인더로, 뺏기만 그라인더로 그라인더로 이렇게. 살짝만 지나면 다 뺏겨져요. 아, 다 뺏길 수가 있네요. 예, 예. 아, 그러면은 뭐 일반 한옥처럼 그렇게 할 수가 있겠네요. 예, 그죠? 맞습니다. 야, 나무가 너무 아깝다 이거. 예, 이거는 올해 지금 해체한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해체한 지는 지금 한 두 달 정도 좀 더 된 것 같아요. 아, 두 달 정도? 예, 한 3개월 다 돼갑니다. 아, 그럼 비 맞고 뭐 그러진 않았습니까? 계속 갓발을 덮어놨어요. 아, 예. 오늘은 이제 이게 벗겨두셨네요. 지금은 요 최근에 들어와서는 비가 없기 때문에 예. 이제 갓발을 다 해체를 하고 아. 건조 안으로 잠깐 들어가 보면 안 될까요? 네, 들어가도 됩니다. 이쪽 한번 가보시죠. 아, 나무는 지금 보니까 상당히 상태가 좋네요. 네, 한 개도 무슨 그렇습니다. 이, 뭐, 부패하거나 이런 것도 없고요. 네네. 아. 야, 이런 거는 이 기둥이잖아요. 예, 예, 이게 기둥입니다. 이 기둥으로 쓴 거고. 예, 예. 저쪽에 거는 그러면. 추녀. 아, 네네. 추녀. 네네. 아, 이게 뭐 전문용어를 몰라가지고. 예, 예. 아, 이거는 지름이 굉장히 굵습니다. 예, 예. 여기 다 한자가 넘습니다. 한자가. 네. 한자라면은. 30cm. 아, 30cm. 예, 예. 아, 이쪽에 거는 추녀. 네. 아. 이게 추녀라는 말씀이죠. 예, 추녀라는 거는 어디 쪽에 거를 말합니까? 우리가 팔짝 지붕을 지을 때 예. 지금 양쪽에 내 모서리 나오잖아요. 아, 저 위에서 예, 예, 본다면 예. 내 모서리 쪽에 예, 내 모서리로 사선으로 이렇게 뻗어지는 거지. 아, 이 추녀다. 예. 아, 요쪽에 것도 그러면 추녀하고 요거는 이제 그 장녀라 하는데요. 장녀. 예, 도리 위에 올려지는 겁니다. 아, 돌이 위에 올려지는 거? 예, 예, 예. 아, 저 뒤에 거는 뭡니까? 저거는 그러면? 이제 깃털이라 하고요. 깃털? 예, 깃털인데 저거는 마루를 놓기 위한. 마루를 놓기 위해서? 예, 가장 큰 뼈대가 되죠. 아, 마루를 놓기 위한 뼈대? 예, 예, 예. 아. 지금 이게 뭐 보기는 꼬뭇꼬뭇해도 네. 상태는 좋아요. 예, 지금 뭐 상태는 좋아 보이네. 예, 예. 튼튼해 보이네. 예, 예. 아이고, 이거 엄청 무게 나갔는데. 그렇죠. 좋습니다. 예. 야, 가까이 오니까 이 소나무 향이 아주 진하게 나네요. 예, 예. 다 소나무라서. 예. 저 뒤에 일부 뭐 파손된 것도 조금 있네요. 예, 저거는 이제 모양을 낸 건데요. 예. 입공집을 지을 때 저렇게 이제 봉황머리라든지 예, 예. 이런 걸 저희들이 이제 연출을 합니다. 조각을 해서. 뭐 상관은 없습니까? 예, 예. 지붕에 올리는 건데. 아. 예. 아, 이쪽에는 뭐. 요거는 색깔에. 색깔에. 예, 예. 아, 색깔에. 색깔에는 이제 그 위에 대들보에서 그렇죠. 대들보 맞습니까? 예, 제 위에 예예예 예, 예. 대들보에서 이렇게 거는 거죠. 처마 끝으로 거는 거. 이제 거는 거죠. 아. 예. 야, 이게 소나무가 확실하네요. 진짜 이게 소나무 향이 진하게 나네. 아. 요거는 뭡니까? 요거는 이제 갭판이라 해서 지붕 위에 습가래와 습가래 사이를 덮는 거. 덮는 거. 예, 덮어가 예. 위에 흙을 또 얹습니까? 그렇죠. 예, 예. 아, 흙을 올려서 결국 이제 귀화를 올려야 되니까. 혹시 선생님이 이게 전문가니까 혹시 이거 파시고 네. 그 기어는 안 주십니까?
만약에 가져가는 그 분이 저기 그 저기 돈을 지불하고 금액을 지불하고 예 요청을 하시면 가능합니까? 네, 그것도 가능합니다. 아. 그럼 지금 현재로 요거 파는 거는 200만 원인데 네네. 여기서 이제 와가지고 가져가는 조건이죠, 그죠? 그렇죠. 자기들이 와가지고 네네, 네네. 아, 그거만 네. 계산해가지고 200만 원. 예예. 또 이제 가져가가지고 이 전문가가 아니니까. 네네. 그죠? 선생님한테 의뢰를 할 경우에는 다시 그 견적을 내볼 수 있다. 예, 예.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예, 예. 맞습니다. 보통 이 정도 이 규모를 해가지고 그 한옥이나 정자 같은 거를 지금 짓는다 하면은 물론 뭐 이 관리 상태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한 수명은 어느 정도 가까이? 지붕에서 비만 안 샌다면 네, 잘 짓는다 하고 관리를 뭐좀 한다는 조건 100년이건 200년이건 얼마든지 갈 수가 있다. 아, 예. 상당히 그 예, 오랫동안 예예 예. 비만 아. 치지 않는다면 굉장히 오래 갑니다. 오래 천년도 가고. 갈 수도 있고 천년도 갈 수도 예, 있고 관리하기 나름이다. 아, 관리하기 나름이다. 예, 예. 아. 선생님 그 기아도 좀 내놓으셨죠? 예예 예, 그렇습니다. 기아도 한번 구경해 볼까요? 예예 예. 저것도 마찬가지, 저것도 이제는. 아, 요것도? 마루털. 마루? 예, 예. 마루털? 예, 마루 깃털에, 저 홈파전 거 있죠? 아, 저기 끼우는 거. 사이사이로 여기 하나씩 들어가고, 아. 그 빈 공간에 이제 마루짱이 들어갑니다. 마루짱이? 네네네. 아, 마루짱은 지금 없습니까? 예, 그거는 이미 뭐, 뜯는 중에 누군가가 필요해서 다 들고 와버렸어요. 다 들고 와버렸어요? 아. 아, 여기 기아가 있네요. 네네. 아, 이 기아는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이 기아도 내년 산천기아입니다. 산천기아? 예, 산천토기아인데. 토기아? 예, 이것도 한 26년에서 28년 정도. 아, 이 산청 오브에서 네, 맞습니다. 만든 거네, 그죠? 예, 예. 아, 구운 거네, 그죠? 예, 예. 토기아. 예, 이거는 변함이 없죠. 색상도 안 변하고, 색상감. 모양도 변하지 않고. 아, 그 네. 뭐, 한 30년 가까이 됐는데, 그대로네요. 네네. 아. 뭐, 새 거라고 봐도 무방하겠네. 이건 뭐, 흙이니까. 예, 예. 거의 새 겁니다. 깨지지만 안 했으면. 요렇게, 이제, 기아를 올 때, 요렇게 짓는 거니까, 어. 기아가, 요 놈이 여기에 덮이, 이거만 덮여요. 그럼 예를 들어서, 아까 저기, 그, 목재 있잖아요. 네네. 목재 저거 가져가가지고 짓는다 그러면은, 이런 기아가 어울리겠네. 그렇죠. 예, 같이 가져가면 되겠네, 그죠? 네네. 토기하고는 잘 어울리죠. 어, 예. 그러면은, 이 수량은, 양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이게 대충 보니까 예. 한 3,500장이 넘는 것 같아요. 3,500장. 전부 다 해가지고. 예, 예, 예. 뭐, 안기화도 있고, 숙기화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여기 이제. 여기 숙기화. 접는 거고. 이거는 어. 안기화네. 예, 예. 그, 이거 안기화는 한 몇 장 정도입니까? 그래서 요거하고 아마 비례해서 다 있을 겁니다. 우리가 뜯어가지고 그대로 지금 보관을 아, 하고 있으니까. 집을 지을 수 있는 양. 예, 예, 예. 아, 예, 이 정도 하면은 얼추 맞아집니다. 물론 그, 이제 우리가 네. 기아를 잃을 때, 네. 아까 추느라 그랬잖아요. 추느, 예. 추느 부분 내려오는 거는 좀 더 사선도로 기아를 잘라서 기아를 이어야 돼요. 예. 그래서 그런 거는 파손된 거는 저희가 다 버렸으니까, 예. 그건 아직 기아를 작업을 하다가 네. 부족분만 구입을 하시면 될 거예요. 아 부족분 조금 부족할 네네. 수도 있다. 예예예. 예, 예. 아, 매 이 기아가 저기서 나온 겁니까? 네네 그러면? 맞습니다. 아 그러면 거의 예, 예. 맞겠네요. 예예. 예. 아. 여튼간 이게 한 3,000장 넘는 3,500장 정도 된다. 예예예. 예, 예. 지금 요 기아는 선생님 가격이 한 어느 정도? 요거 한 제가 200만 원에 그냥 와서 200만 원에 예, 싣고 가라고 이제. 아. 아. 그 200만 원 정도 하면 된다, 그죠? 예, 예, 그러면 예. 아까 저 목재하고 예. 여기 이 기하고 네네. 뭐 다 하려 그러면 400만 원 400만 예, 그렇죠, 하면 그렇죠. 되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아. 그 정도 하면 뭐 그래. 예,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아유 선생님 좋은 일 하시네. 아 여기 그 입덕문 저도 여기 잘 아는데 바로 저기 지리산 들어가는 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예. 여기가 아. 지리산의 초입이니까요. 예. 지금 저 위에 저기 등문정이라고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등문정. 현판에는. 네, 네. 아, 지금 새로 짓는 거죠, 그죠? 네, 새로 짓는 거. 이번에 새로 짓는 거죠. 예, 예. 아, 한 지금 저기 시공이 어느 정도 완료됐어요? 지금 거의 95% 정도 지금 완료가 되고 있습니다. 아, 95% 정도? 네, 네, 네. 근데 그 눈빛을 빼니까 이 도인 풍모가 느껴지는데요.
주연도 그렇고. 아이고, 과찬입니다. 그냥 네. 모습만 그렇지, 뭐. 아이고. 이거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닌데, 진짜 좋은 일 하시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어쨌든. 그 마무리 잘 하시고. 예, 어쨌든 구입해 가시는 분이. 예. 참 좋은 정도로 잘 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잘 마무리 하세요. 예. 예. 홍동심TV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이 한옥 좋아하시고 한옥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이 누각을 해체한 이 목재와 또 기와 매매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가격 비교도 한번 해보시고 좋은 기회도 될 수 있지만 이 한옥에 대해서 조금 조예가 있거나 또 아니면은 주위에 도움을 받아서 작은 한옥이나 또 정자나 또 황토방이나 이런 것들을 손수 한번 지어볼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는 뭐 그런 분들이 한번 관심을 가지고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